경찰은 홍대와 명동 같은 주요 명소에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 서교동 홍대 입구역 근처 가보고 싶은 거리, 또 축제거리 같은 명소에 안전패스 펜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우측 통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혼잡도가 높은 곳에서는 순찰차를 배치하고 교통을 통제하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주말에 서울 명동, 강남역, 또 홍대, 부산 광복로 등 37개 명소에 5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흑산로 도내에서 52동의 건물 또는 비닐하우스가 붕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창고, 상가 등 건축물이 5동,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31동, 축사 16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는 눈이 많이 내린 군산과 정읍, 순창과 건망졌죠? 뭐 될 수 있나요? 한랭 지한자도 5명이 생겼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매서운 한파가 연일 몰아친 강원 영서 지역 마치 냉동고처럼 꽁꽁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평창현 산골마을에서는 20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3도 가까이 떨어진 평창군 진부면의 한 산골 마을. 전기가 끊기면서 보일러 작동이 중단된 탓에 집안이 온통 얼음장으로 변했습니다. 밤새 추위했던 노부부는 급한 대로 하룻불을 피워 온몸을 녹입니다. 아, 춥죠. 안 추우셨어. 네. 이불 부위에 새벽 덮고 이제 그러시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하수 펌프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집집이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발전기를 가동한 마을 경로당으로 서둘러 대피했지만 보일러 동파 걱정 등으로 냉동고 같은 집에 남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동파되면 집안 전체가 그 장판부터 완전히 열었을 때는 다 갈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땅속을 통과하는 전선 합선이 원인으로 보이는 이번 정전은 20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상습 산사태 지역에 설치해놓은 케이블의 내부 전열이 파괴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침 기온은 강원도 평창 면온 영하 24.4도, 홍천 내면 영하 23.5도, 대관령 영하 2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지난 21일부터 강원 지역에서 접수된 계량기 동파 신고도 10건이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한파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겠지만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입원했고 대장동 재판도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숨을 고르면서 작은 흠을 뚫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보도합니다.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배임 혐의 재판은 지난 16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김 씨가 지난 14일 새벽 자택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시도를 해가지고 바로 신고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변호사의 진술에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상처가 있으니까 신고한 것까지는 맞아요. 폐와 목 부분을 다친 김 씨는 한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 의혹을 잇따라 풍부하는 것과 달리 김 씨는 여전히 대장동 비리 최고 윗선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씨 측이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음 재판은 다음 달 중순이 되어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의 자해 소동 이후 검찰 수사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들 측근에게 전달된 정치 자금을 비롯한 대장동 유 전반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김씨의 대장동 수입을 숨겨준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현성 씨와 이사 최우양 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김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가량을 수수료 뽑아 보관하거나 함양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이씨는 지난 21일 구속 정당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을 심해야 되는 사항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김씨도 건강 상태를 파악한 뒤 and everything in the mother nature. 자, 이렇게 해서 볶아서 다 전화로 미리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감독 감독님에게 긴히 부탁할 것이 있어. 무슨 말씀하시라요? 주대장 동시 아니었으면 우리 막내 수술도 못 받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평생이라도 은혜를 갚아야지 안 받습니까? 고맙소. 자남성 부여관은 비밀 초대서가 있는 모양인데 주소도 검색되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어. 동력 탐색을 해서 찾아보시려고 오셨구만. 그렇소. 초대소 같은 특학들은 일반 동력 소녀의 특별 등록선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칭 정전에 대비해서 낮에 해야 그래도 내일쯤 12호 와 일반 나무 떴어. 언제 받은 거? 일반 다구 화사님은 미국 사람들은 어떠세요? 제가 그 공부하는 한국학과도 이분이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오. 자기 체험 수행을 쭉 일기형식으로 써요. 책의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난또 우리는 버리게 됐어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책으로 써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고. 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
경우 환자 작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총 1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방위 예산은 약 66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는데요. 13년 만에 국내 총 생산 GDP의 1%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114조 3,800억 원, 우리 돈으로 1,105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2022 예산안보다 6.3% 늘어난 건데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확대가 꼽힙니다. 특히 방위 예산은 6조 8천억 원, 약 65조 7천억 원으로 편성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와 비교해 1조 4천억 원, 26% 늘며 11년 연속 증액됐습니다. 자위대 전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과 미사일 구매 비용이 올해의 3.3배로 늘어났고,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 가능한 계량형 미사일,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과 연구 등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내년도 방위비가 GDP의 1.19%에 해당한다면서 방위비가 본 예산 기준 1%를 넘은 것은 2010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027 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방위 예산을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위비 예산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면 2027년도 일본의 방위비 지출 규모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릅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특별군사작전으로 포장하며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불법화한 것으로 알려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입에서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 실수일까요?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종전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Насчет цель не раскручивать этот маховик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а наоборот закончить эту войну. Мы к этому стремимся и будем стремиться. 핵전쟁을 위협하는 푸틴 대통령이 남비없이 종전을 거론한 것도 놀라웠지만 이해 못지않게 주목받은 건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을 전쟁 대신 특별 군사작전으로 불러왔습니다. 특히 반 푸틴 인사들은 지난 3월 러시아군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5년형을 부과하는 법이 통과된 이후 전쟁을 입에 올리는 건 불법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이와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 등 혐의로 5천 건 이상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15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100여 건에 달합니다. 반정부 인사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반전용자로 현재 망명 중인 한 구의원은 푸틴 대통령을 기소하라고 사법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당국의 초기 판단은 전쟁 발언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말실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크렘린궁 내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전 300일 만에 전쟁을 있는 그대로 불렀다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현실을 인정하고 철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 이봉수입니다. 프랑스 파리 번화가에서 대낮에 총격이 발생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이주민 텐트를 공격한 적이 있는 백인 남성으로 이번에도 푸드족 문화센터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민희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금요일 오후 식당과 상점이 즐비한 파리 19의 번화가가 봉쇄됐습니다. 69세 백인 남성이 이곳에 있는 푸르드족 문화센터에서 총을 쏴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1년 전에도 이주민 텐트촌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용의자는 스포츠클럽 사격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신고한 총기를 여러 정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르드 공동체는 사망자 3명이 모두 크루드족이라고 밝혔고 총격 몇 시간 뒤 현장에 모여든 시위대는 튀르키예가 관련이 있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와 이라크, 시리아 등에 퍼져있는 민족으로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l'une des victimes aujourd'hui assassinées était l'une des responsables du mouvement des femmes kurdes en France. C'est pourquoi il y a un caractère politique. C'est pourquoi il y a un caractère terroriste. 분노한 쿠르드 공동체의 시위가 과격해지자 경찰은 초록탄을 발사하며 진압하는 등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산타클로스는 루돌프와 그 친구들이 이끄는 슬롭설가를 타고 선물을 나눠주죠. 그런데 요즘 산타 할아버지는 지구촌 방방 곳곳 빠짐없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이동수단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What are you talking about, Santa? Every year, you deliver holiday cheer in your sleigh. Now you want to use an F-22? 산타클로스가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나타났습니다. 썰매가 고장났다며 세계 최강 전투기 F-22 스텔스기를 빌려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배달합니다. 미 공군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히 제작한 산타 영상인데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지만 미군은 실제로 다양한 크리스마스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C-130 수송기에 산타클로스를 직접 태워 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돌아다니며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정찰 위성까지 동원해 산타의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군 수뇌부까지 영상에 등장해 발연기를 선보일 정도니 정말 크리스마스에 대한 미군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배를 타고 오는 산타를 반갑게 맞이하는 어린이들. 브라질 아마존 오지마을에도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정글 깊숙한 곳에 자리해 장난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아이들에게 산타의 방문은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1998년부터 25년째 오지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려 15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선물과 웃음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층층마다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들. 크리스마스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소방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해 병실 창문으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선영입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에 맞는 크리스마스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남반구의 호주가 열대기후인 동남아시아는 한여름 날씨에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데요. 최고 기온이 무려 30도에 육박하는 필리핀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화려한 조명들 사이로 흩날리는 하얀 눈발. 그런데 눈 사이를 거니는 사람들 반팔에 반바지에 모두 가벼운 옷차림뿐입니다.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한 사업가가 거리 전체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인공눈을 뿌려 이른바 크리스마스 원더랜드를 만든 겁니다. 아무 걸랑이 아니면 하우스 나면 니네 데코를 꼬꼬랑는 게 아니야. 앤드 이런 마 사이즈. 그리고 yearly 나 improve 나 lang namin yon. 안정 사 나긴 게 나 나파티 스트리트나 네이버사. 바닥에는 흰자루 이상의 소금을 뿌려 흰 눈이 쌓인 듯한 효과도 연출했는데요. 생전 처음 눈을 보는 아이들은 소금인 걸 알면서도 운장난에 푹 빠졌습니다. 거리를 찾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도 줬는데요. 정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네요. 급하게 어디론가 달려가는 산타와 엘프. 박력 있게 문을 열며 한 가정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페루의 특수 부대원들이 마약 밀매단을 붙잡기 위해 산타는 크리스마스 복장으로 위장한 겁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마약상 4명을 체포하고 코카인과 마리화나 등 마약류와 불법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페루 경찰이 분장까지 하면서 마약 밀매단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달에는 할로윈 축제를 맞아 영화 어벤져스 속 영웅들로 분장한 뒤 마약범 거점을 급습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이보도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미국의 팝 가수 머라이어 캐리를 빼놓을 수 없죠. 산타클로스만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물인데요. 한편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녀의 캐롤이 올해도 어김없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구촌 해외연애 함께 보시죠. 명실상부한 크리스마스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 연금을 듬뿍 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작사 작곡한 히트곡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2주 연속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한 건데요. 1994년 발표된 이 곡은 2019년 성탄 시즌에 처음으로 1위에 오르며 역주행에 성공한 이후 매년 성탄 시즌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머라이어 캐리가 이 곡으로 매년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2억 원이 넘는 로열티를 벌어들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의 집에 한밤중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노린 건 다름 아닌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거실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인 선물을 가방에 집어넣다가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전과 26범의 상습범이었는데 경찰이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해온 덕분에 바로 체포됐다고 하네요. 할리우드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자신의 영화 조스의 흥행이 산업 대체소 감소로 이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1975년 개봉한 조스는 미국의 한량과 나흘이 최고의 축적을 받아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개봉 당시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한 데다 아카데미 상인극전력 영화가의 주제를 만들었지만 한편에선 시험의 중독성이 가장된 탓에 경쟁적인 상업 압력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들고 왔습니다. 실제 조스 개봉 이후 수년간 국회의원 상업 대체 수가 50%나 급감했다는 연구조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상업 대체소 감소와 관련해 진심으로 오늘날까지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해외연애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선사한 리오넬 메시의 얼굴이 지폐에 새겨질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와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천폐소 지폐에 메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사진, 물론 합성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메시의 얼굴이 들어간 지폐를 만져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지폐 모델로 메시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메시의 등번호가 10번이기 때문에 10으로 시작하는 청폐소가 선택됐답니다. 실제 다행으로 이어질지 내보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영화 영어 전문 업체가 선정한 최고 영화 100선에 뽑혔습니다. 버라이어티는 역대 최고 영화 100편 가운데 기생충을 82위에 올렸는데요.
날카로운 의도와 보편적인 해소력을 모두 갖춘 스릴러 영화라고 평가하며 아카데미상 역사에 극적인 변화점을 이룬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버라이어티가 뽑은 역대 최고 영화 1위의 영예는 서스펜스 스릴러의 거장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이 만든 사이코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전인 2019년 11월 독일 드레스덴의 한 박물관에서 18세기 보물급 보석 공예품이 대거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피해액이 무려 1조 3천억 원이나 되는 사상 최대의 박물관 도난 사건이었는데요. 도난당한 보석 상당수를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보석을 되찾았는지, 어떻게 회수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절도 사건을 벌인 범인 6명도 체포돼서 재판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떠오르는 영화 없으신가요? 고전 SF영화 ET에서 실제 촬영에서 사용했던 외계인 모형이 붐에 나왔습니다. 세세한 움직임까지 표현이 가능한 이 모형, 소리 나는 금액에 낙찰됐다고 하는데요. 지구촌에서 만나보시죠. 손가락을 까딱거리기도 하고요.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1982년 개봉한 SF 영화 ET에서 실제 사용된 외계인 모형인데요. 무려 85개의 기계 관절을 이뤄져 표정은 물론 목과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생생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공학적 걸작이란 평가를 받는 이 ET 모형, 개봉 40주년 특별경과에서 무려 256만 달러, 약 33억 4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하네요. 바퀴가 달린 낙찰된 쌀매를 타고 언덕길에 내려오는 어린이들. 매년 이맘때면 베네수엘라에서 아주 특별한 경주대회가 열리는데요. 베네수엘라 전통 수제나무 썰매인 카로차를 타고 골목을 누비는 겁니다. 화면 조절의 실패에 길가에 세워진 차 부딪히기도 하고요. 참가자들과 충돌 사고도 일어나기 일쑤지만 얼굴 찡그리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신전건물 정중앙에 놓인 황금빛 태양.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인 날, 이집트 룩소르의 카르나크 신전 사이로 떠오른 해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르나크 신전의 중심 축이 동짓날 일출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관광객들은 자연과 건물이 이뤄낸 마법 같은 장면을 감탄에 자아냈습니다. I do not think I've seen something like this in my life. I don't think I'll ever see something like this again. So, Luxor is beautiful, the temples are amazing. I'm still stunned. Yeah, I haven't got words for all what we've seen.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 부부는 40살 넘어 부부의 연을 맺었다지요?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데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만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답니다. 여기가 그런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했는데 그럼 설마 처음 들으신 거예요? 방금 중요하다 여기신다라면 오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신 제품이에요. 맞아요. 글로버트 2022년도 5월
9월 출시된 블루버클로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찬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니까 아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신기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이 이름으로 그냥 편지를 보내 서류를 이제 다 이 사조 브랜드가 뭐 그 참치도 살고 브랜드가 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사조 잘하는 것만 해주세요. 아 저희 사조 참치는 네. 국내 최다 성과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50 얼마 잘 되는지 보자. 이번 겨울에 가벼운 에어랩칩 주문하려고 보니 사은품 구성이 방송과는 다르다고 하시면서 정확한 무슨 캡슐 같은 거를 집은 거야? 네, 원 플러스 원 구성이 일찍 자고 일찍 저는 많이 안 가봤는데 아리는 옛날에 저희 교포원에서 동굴 레스토랑 가봤잖아요. 네, 네, 네. 유지요? 동남 왜 갑자기 백일 때 헤어져? 왜? 그러니까 오늘 왜 헤어졌어? 어떻게 저 가만있어 뭔가의 금빛적인 얘기 그럼 10% 가까이 되는 거 페론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페론주의란 아래 사망 확률이 약 20%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거 그냥 뭔가요? 20인분 아니 지금 1인분당 가격이 2,700원대가 근데 나 좀 천에 왔으니 아유 절라 이렇게 함께 할지 그래야 되고 공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만내기까지도 우리 어머님들이 진짜 멸 누가? 나 너 모른다 이 새끼야. 충청남도? 이 새끼야 한수동의 경제 특별도 충청남도 깊이 있는 헬스테리어로 새해 더욱 건강하시길. 헬스테리어의 완성. 오늘 한 명의 후원군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국에서는 김영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2-9595. 자기가 생전 모르는 가면 또 간병인을 써야 돼. 양치질만으로 이거 막 전문기사인가 나지? 아니세요. 부드러운 갈색. 어머, 주세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오늘 혜택이 너무 좋아요. 아, 이것도 있어요. 그 음택이 크게 있어서 어제 병원 가서 혈액 검사했어요. 그걸 위해서 특별하게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쓰러도 없니? 입맛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청양초 같은 거 조금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 그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것도 앞에 다른 네. 이제 이쪽 부분만. 이쪽 부위로만. 네. 네네네.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부위. 1kg 근데 가격은 2만 원. 너무 좋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네. 잘라주시면 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기대되죠. 저는 오늘을 네. 정말 기다렸다고. 왜냐면 방송도 그래요. 프리미엄 뱃살 1번, 2번, 3번만 여러분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찬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응? 1.1% 그러니까요 어획량이 1.1% 대단해요 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여러분 저희가 올해 마지막
마지막 방송 가난 받는 것을 이거 절대 놓지 마세요. 어우 진짜 이거 보시죠. 근데 진짜 우리 전진현 셰프님이 방송 하시면서 이렇게 해체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뭐 주문은 벌써부터 막 시작됐고 네? 자동 주문이라 지금 빨리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 마블리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소고기랑 참치만 딱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와 정말 엄청난 이 이걸 뭐, 아 이걸로 바꿔서 건너갔네. 아 바꿔서 아 너무 깜짝이야.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장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자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요. 와, 아 이건 좀 뱃살이 아니었군요. 아, 예, 이거는 이것만 뱃살이에요. 두부이나 네, 뱃살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제 살짝 처벌해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예요. 네. 이 안에서 빨리 먹어. 왜냐하면 아. 저희 프리미엄 참다가 지금 막 먹고 싶어가지고 찾아와서. 뱃살 부위로만 모든 분들에게 드리겠죠. 자, 저희 그리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찬원씨 벌써 나와서 먹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 먹방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다 이렇게 수작업 그리고서 여러분들께 배송 해드리는 거는 뱃살 부위로만 드리겠습니다. 아, 좋다. 야, 하긴 이런 껍질은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럼요. 진짜 무슨 작업이야. 지금 벌써 주문이 네 주문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 파티 딱 그래서 참치 엄청 잘 못 참치하시고 너무나 좋은 가격이다 보니까 네. 월 2만 5천 원대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혜택이고요. 가장 중요한 방송도 귀하고요. 네. 뱃살도 귀하고요. 다 귀해요. 맞아요. 오늘 너무 어렵게 준비했거든요. 뱃살로 봤을 때 얼마나 좋네요. 뱃살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참다가 비싸 못 먹는데 맞아. 오늘 또 잡다가 봤습니다. 약속도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졌어요. 예, 예. 오늘 참치 약속도 안 잡았습니다. 굉장히 끊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백곱살 제가 좀 썰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백곱살 썰어가지고 그냥 한참 봐. 그 다음에 제가 딱 이제 이동을 해서 네. 먹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세훈 분도 진짜 맛있어요. 셰프님 이게 지금 백곱살. 아, 이게 백곱살. 와, 대박이다. 이거를 딱 썰어서. 생선조차 영웅이야. 먹을 준비. 아, 잠시 근데 매장 갔을 때 백곱살밖에 안 됐어. 그니까. 근데 진짜 매장 가시면 이런 그 백곱살은 정말 쉽지 않아요. 먹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오, 여기서도 작업하니까 되게 많네요. 예, 맞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우리만 해도. 와, 아니, 이거 셰프님들이 참치집 가면은, 요거. 방금 딱 끊어가지고 지금. 와, 진짜 대박이죠. 와, 마블링. 와, 이 신선함.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우리 집이 어디
이전 회사 팀장님이 참치 사준다고 해갖고 같이 따라갔는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다. 계산하시려는데? 그때 제가 계산했어요. 그만큼 되게 귀하고 비싼 거라고. 그분도 얼마나 이제 사주기 싫었나? 괜찮나 봐. 이분은 저희가 잘 챙겼네. 그니까요. 지금까지.